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강의 잘하는 사람의 한끗 차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도 정말 많은 강의를 듣고요. 정말 많은 강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저의 강의의 모습을 또 많이 모니터링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강의라는 걸 되게 많은 방면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 강의 잘하는 사람은 진짜 한끗 차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한잔 예진의 애티튜드. 강의를 잘하는 강사의 모습의 그 한끗 차이는 뭐냐? 첫 번째, 바로 시작부터 남다릅니다. 그 우리 영상에서도 인트로에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상을 꾸준히 볼 거냐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볼 거냐 이렇게 바로바로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딱 시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멘트로 또 어떤 컨텐츠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 강의 잘하겠다 또는 강의 듣고 싶지 않다 라고 교육생분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럼 인트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정답은 없고 듣고 있는 교육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인트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 강의 한번 들어야겠다. 또는 아, 저 강의 나한테 정말 필요했어. 저 강사님이 말하는 강의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인트로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전달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의 한끗 차이는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이 되게 잘 돼요. 누구랑? 수강생들과. 그리고 수강생들이 그 강사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아, 나도 저랬어. 또는 아, 그래 하면서 되게 공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잘하는 것도 강의를 잘하는 사람의 한끗 차이 두 번째 비결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강사 본인 입으로 자기 자랑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교육생들이 알아줘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렇게 본인의 이런 실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정말 나열하듯이 본인의 듣기 싫은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이 분야 또 이 강의 분야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야를 수강생들이 느끼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자기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강의를 하실 때 나는 과연 나의 어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쌓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기 싫어. 뭐야 저 강사?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들어볼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의 또 다른 비결은요. 구조화를 되게 잘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요. 딱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번 강의가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강의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번 강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세 가지구나 라고 느끼게끔 하는 강의가 있죠. 같은 1시간, 2시간, 4시간을 강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수많은 강의 컨텐츠의 내용을 다루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쪼개서 전달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구조화를 시켜서 전달하는지 그래서 수강생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잘 기억하게 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요. 너무 웃고 떠들었어. 근데 남는 게 뭐지? 되게 달달하지만 영양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강의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반대로 공부가 엄청 많고 유식하고 지식이 되게 많이 정거 들어온 것 같은데 마치 나한테는 되게 필요가 없는 교육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요. 내가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에게 키 메시지가 무엇인지 목표가 딱 명확해야 돼요. 보통은 저는 세 가지의 법칙, 사회 법칙을 기억하면서 구조화를 좀 세 가지로 나누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 정도까지는 기억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도 어떤 컨텐츠를 하더라도 이번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고요? 두 번째는 뭐고요? 세 번째는 뭡니다. 하면서 각각 그 머릿속에 이 세 가지는 정말 끝나고 무조건 기억해라 라는 마음으로 구조화를 시켜주시는 강사가 정말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의 한끗 차이 몇 가지를 좀 다뤄봤는데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